이번 시간에는 창과자와 관련된 한자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11번입니다. 도둑적입니다. 이 글자를 파자 분석법으로 분리시켜 보면 조개, 패, 플러스 창과자입니다. 조개는 옛날 과거에는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해서 재물과 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개를 가지고 창을 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둑적게 음과 훈을 결합을 시키면 조개를 지키거나 또는 빼앗기 위해서 창을 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둑적입니다. 12번 모일 집자입니다. 이 글자를 파자법에 의해서 분리시켜 보면 귀속 말할 집입니다. 귀속 말할 때는 귀에 바짝 붙어서 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플러스 창과자입니다. 그러면은 창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창이 많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이 수많은 창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모일 집자가 되겠습니다. 13번은 사움 전자입니다. 글자를 파자법에 의해서 분리를 해보면 점유할 점 플러스 창과자입니다. 그러면 창을 들고 점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싸운다는 뜻입니다. 해서 사울 전자가 됩니다. 14번입니다. 혹시 혹입니다. 혹시 혹. 글자를 분해해 보면 입구가 있고 하나일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창과자입니다. 여기서 입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제각기 창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왜요? 혹시나 모를 전쟁이나 뭐 주변에 동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얘기입니다. 혹시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창을 하나씩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 나라 국자입니다. 이때는 나라국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지킬 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기억 저장하기에 편리합니다. 15번입니다. 혹시 혹 플러스 입구인데 이 글자는 부분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고 글자 전체를 애워 사서 있기 때문에 애운담입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애워 사서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성을 의미를 하겠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을 사서 애워 사서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킬 국으로 기억을 하시고 부연적으로 나라국으로 기억하시면 이 글자는 무난히 저장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다 많은 자료는 네이버 무료 카페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파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음과 훈에 맞게끔 글자를 분해한 후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면 연상작용과 함께 우리들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기억 저장할 수 있는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